남편한테 펭수 캐릭터를 어떻게 장착을 해줄 수 있을까? 네, 장수. 어떻게 개발시켜줄 수 있을까? 끝나고 나서는 되게 속 시원했다라는 표현했고, 아,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지만 이런 말을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젊었을 때도 했더라면 좀 내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생각하고 말하고 싶었던 게 잘 표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이런 컨버세이션이 나는 항상 원투원으로만 하기를 원하거든. 그리고 내 또 사역이고. 근데 이제 항상 여러 사람한테 나가면 항상 그게 생각이야. different reaction이 있을 거고 different 하게 받아들일 건데, 근데 결국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이제 내려놓는 거지. 나는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항상 나는 이렇게 던져버려 하나님한테. You take this. 그렇게 하는 에리티드가 생겼어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얘기들, 그런 거를 이렇게 그래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조언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감도 해주시고 듣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도 많아서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네, 그런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진짜 어렸을 때는 뭐 네, 서태지를 되게 좋아했고. 서태지? 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좋아했나 싶은데. 근데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었어요. 완전 서태지가. 그래가지고. 네, 정말 좋아했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 대학교 이후부터는 보아스가 좀 이상형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정말 내가 룻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고, 네. 뭐 지금은 뭐,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사람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중요한 말이네. 마음과 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사실 제가 연예인 이런 건 몰랐지만, 이제 교회 다니는 착한 애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좋아하던 성과대 선생님이 아마도 제 최초의 그 이상형?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 때는 저는 되게 그 윤리관, 도덕적인 윤리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버스 같은 걸 타면 무거운 거를 들어준다거나 자리 양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육이었고 덕목이었는데, 누군가 그런 어려움을 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이러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남편이 뭐 굉장히 잘생기진 않았고 일단 키는 크시잖아요. 키는 크네요. 별로 그렇게 외모 막 이런 거는 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건적인 거는 많이 생각 안 했는데, 아마 제 마음속에 그거보다 훨씬 더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 만날 때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많이 이상형이었더라고요. 못된 남편이었는데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 남자들이 다 그랬듯이 바람 펴가지고 우리 엄마 속은 엄청 세게 했는데, 굉장히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우리한테는. 우리 엄마는 교인욕도 하고 전화 걸면 누구랑 막 이렇게 욕하고 사람들 뒷담화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사람 말을 안 해. 누구 말을 안 해. 엄마가 막 기집애 무슨 이렇게 하면 왜 그러냐고, 애들한테 욕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셨거든요. 내가 좋아했던 남자는 나중에 보니까 항상 말이 없는 남자였어. 근데 그게 우리 남편한테 딱 꽂혔거든요. 우리 남편이 말이 없었거든요. 말 더듬으니까 말이 없었단 말이야.
말이 없으면서 속 깊은 남자를 항상 원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무조건 잘생기고 재밌고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잘생기고 말 없는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남자. 타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냥 저한테 매력적인 대상은 저기 펭수. 어쩜 좋아. 너무 유쾌해요. 너무 유쾌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이렇게 즐겁게 통쾌하게 쉬워 보이게 남편한테 펭수 캐릭터를 어떻게 장착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개발시켜줄 수 있을까? 인생에서 사람은 변화를 해야 되거든. 우리 부부가 지금 거의 40년을 함께 오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뭐랄까 틀린 사람들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나는 이상형, 우리가 보통 소울메이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우리는 소울메이트를 찾는다라는 익스프레션을 써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 딱 한 19년쯤 돼서 느꼈던 감정은 아, we became soulmate. 그러니까 soulmate가 된 거야. 살면서 soulmate를 찾은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oulmate로 가는 과정이 이 이상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과 살다 보면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가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 루스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어느 퍼펙트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다 궁합이 맞아서 평생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변화가고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나도 변하고 신랑도 변하고 그러면서 퍼펙트 매치가 되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마존 갔는데 아마존 선교사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고 그러셔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사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지혜씨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런 남자 없다고 그냥 51점짜리 만나면 된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거 50 그 다음에 나머지 1은 이제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 배우자 중에 첫 번째 조건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teachability야 맞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고집스러운 남자는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맞아. 너무 많이 봤어 맞아. 그래서 그 teachabilit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 사람의 와이프의 말을 듣고도 아 이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비 좋고 아무리 몰라가도 나는 고집스러운 남자 스터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라는 맞아. 걸 생각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나한테 중요한 거 프라이어리티를 한두 가지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상형이 되어간다라는 거 여자고 남자고 서로에게 이상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결혼이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을 맞춘다 그게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꿈꾸고 그걸 찾는 거는 바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형이라고 선택했거나 뭐 그랬어도 그것 때문에 아니구나가 이제 딱 오는 현실이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실망스럽게 됐을 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 이상형의 어떤 부족한 것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얘기하고 싶네요